오늘도 기괴한 도서관에 오신 사서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끊을 수도 있는 중요 신체기관 중 하나이면서 감정이나 영혼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 바로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을 매번 주기적으로 신에게 바치는 문화가 있던 나라, 바로 아즈텍입니다. 지금부터 아즈텍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특별기획 아즈텍 신화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먼저 아즈텍이란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는 아즈텍 신화는 다른 나라의 신화들과 달리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선 쥐뿔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원래부터 지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인간과 달리 옥수수를 먹고 키가 무럭무럭 자라서 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옥수수 좀 많이 먹을 걸 그랬네요. 어쨌든 그렇게 거인이 된 인간들이 살던 지구에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모두 물에 빠져 죽었고 물고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된 건지 딱 두 명의 거인 커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두 명의 거인은 다시 인류를 번성시키며 4천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번엔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어서 또다시 인류는 멸종의 위기에 처합니다. 게다가 이번엔 인간만 위기에 처한 게 아니라 태양까지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인간들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려고 꼬리를 만들어 나무에 매달려 살아남았고 이후 원숭이가 되어버렸다는 이 뭔 개소리야! 그렇게 살아남은 두 마리의 원숭이는 다시 인류를, 아니 원숭이들을 탄생시켰고 또다시 4천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젠 불바다에 휩싸여 원숭이들이 불타 죽었고 그 와중에 또 커플 한 쌍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4천년 뒤에 하늘에서 핏방울과 불의 비가 내렸고 역시나 커플 한 쌍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인류가 살고 있는 다섯 번째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4천년 주기에 지구 멸망설로 떠돌았던 이야기가 2012년 12월 22일에 지진으로 인류가 멸망한다는 예언이 있었지만 뭐 우리는 아직 멀쩡히 살아있죠. 멸망했다면 어벤져스를 못 봤을 테니 화가 났을 것 같네요. 어쨌든 아즈텍 신화에서는 이 다섯 번째 세상이 시작된 곳이 아즈텍 문명이 있던 신이 태어난 곳을 뜻하는 테오티우아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강한 바람이 불 때 태양이 날아가 버려서 온통 어둠뿐인 것입니다. 태양을 다시 만드는 방법은 신들 중 한 명이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치만 신들은 태양이 없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기에 굳이 나서서 자기 몸을 불태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신들 중에서 오만하고 거만한 테쿠시스테카트리라는 신이 말했습니다. 신들이라는 작자들이 자기를 희생하는 게 그렇게 싫단 말이오? 어쩔 수 없구려. 가장 위대한 신인 내가 태양이 되겠소. 그러자 다른 신들은 평소 거만한 테쿠시스테카트를 싫어했기에 기분이 나빠도 자진해서 태양이 되겠다는 그의 말에 잠자코 있었습니다. 평소 싫어했던 신도 없어지고 태양도 생기니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불을 피우고 불에 뛰어들 순간이 오자 테쿠시스테카트는 원래 겁이 많고 오만한 그냥 찌질함의 신이었기에 말을 바꿉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신들 중에서도 위대한 신이잖아. 내가 태양이 되어버리면 귀한 인재를 버리는 꼴이니 생각 좀 해보겠소. 이때 신들 중에 인싸, 현명하고 인기 많은 나나우아 신이 불 속으로 뛰어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됐소. 내가 직접 뛰어들어 태양이 되겠소. 그렇게 나나우아 신은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잠시 후 거대한 태양이 되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그걸 본 신들은 잠시 후 찌질이신 테쿠시스테카트를 노려봤습니다. 테쿠시스테카트는 아니 내가 뛰어들려고 아주 잠깐 생각하는 사이에 새치기를 하다니 가장 위대한 신은 바로 이 몸이오! 라고 하면서 뒤따라 불구덩이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쪽팔림에 못 이겨 불에 뛰어든 테쿠시스테카트는 은은히 빛나는 달이 되었습니다. 이후 신들은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네, 사실 나나우아 신이나 케투시스테카트리나 둘 다 신들에게 비호감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나나우아 신과 케투시스테카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희생했는데 노래 부르고 환호하는 신들을 보고 화딱지가 나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네, 태양과 달님이 삐져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어디부터 태클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들은 어이없어하며 도움을 구하기 위해 깃털 달린 뱀신 케찰코아틀에게 가서 신들의 심장을 꺼내 제물로 바쳤습니다. 케찰코아틀, 깃털 달린 뱀신이라고 불리는 인간에게 관대하고 장세신의 자손인 존재. 필살기는 살아있는 자의 심장을 이용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한 하트브레이크 미라클 레이저. 그러자 태양과 달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즈텍인들은 신들이 이러고 있는 걸 처음부터 지켜봤죠. 그 후 심장 받쳐야
태양이 움직이네. 야, 우리도 심장 바치자. 라고 하며 적군이나 규율을 어긴 자의 팔다리를 묶은 뒤 높게 쌓아올린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돌칼로 가슴을 베어낸 뒤 심장을 꺼내 제단에 바치고 시체는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체는 아까우니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행복한 매일매일을 보내다가 결국 또 멸망해서 죽었습니다. 참고로 인간들에게 최초로 옥수수를 전해준 건 깃털 달린 뱀신 케찰코아틀이라고 합니다. 키 크려면 옥수수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이상 아즈텍 신화와 문명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